몰라. 엔진 부조한다고 지금 입고됐고. 앞에 저 닦아리는 왜 없지, 이거? 차량이 부조한다고 지금 입고가 되었고, 뭐, 어떤 곳은 엔진을 보링해야 된다고 진단을 내렸고, 또 어떤 곳은 터보를 교환해야 된다고 진단을 내렸는데, 오이공 디젤이에요. 네, 일단 차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시간이 늦어서 차만 받고 내일 낮에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긴 하네. 몇 킬로나 탄 차야?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결함은 왜 들어오냐? 몇 년식이야? 18만 7,400. 네. 절절절절 떠네. 차 빼. 연식은 2013년식. 자, 한번 후드 한번 열어볼래? 시동 걸고? 차가 불난 것 같이 지금 블로바이가 심하게 나와서 이쪽 라이트 쪽에서 계속 연기가 올라와요. 시동 걸면 일단은 저쪽 안에다 넣어놓고 주말 지나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밤에 견인되어 왔던 F10 520T 차량, 차량이 엄청나게 부조하면서 블로바이 가스가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보니까 얘도 신품으로 교환했었네요. 이게 EGR 쿨러는 EGR과 같이 리콜로 해서 교환을 하셨고, 다시 한번 시동을 좀 걸어보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입고 당시의 증상은 블로바이 가스가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봐. 아니야. 밟지 말고, 꺼져. 악셀 왜 밟았어? 아니, 악셀 밟으세요. 왜요? 오일이 막. 아, 뿜어요? 어, 뿜어. 응?
현재 블루바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오고 있고. 오. 됐어, 실은 꺼. 블루바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피스톤이 깨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열어서 내려서 피스톤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고 진단이 맞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블루바이가 많이 나오는 원인으로서는 피스톤의 파손을 예측하기가 가장 쉬운데요. 일단 엔진을 내리기 전까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물론 디젤 차량의 압축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현재 상태에서 뭐 압축 압력 측정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엔진을 내리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차주분께서 중고차 딜러를 하시는데 차량을 매입하고 차량이 부조가 있어서 일단 리콜이 있는 EGR 쿨러랑 EGR을 먼저 교환을 하고 차량 상태를 봤더니 동일하다고 해서 입고를 해주신 거예요. 갑자기 차량 하부에는 특별히 뭐가 누유나 누수의 부분은 눈에 띄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뭐 엔진을 후다닥 내려서 한번 헤드를 내려서 확인해 보고, 만약에 피스톤이 깨졌으면 피스톤 교환은 카센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 업체로 보내야 되겠죠. 일단 확인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플렉시블 조인트의 크랙이 상당히 지금 많은 상태예요. 아우, 이거 뭐 엔진 마운트가 다 터졌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얘기해서 엔진 마운트는 교체하고 조립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완전히 다 닿았는데 작업하고 진동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아, 엔진이 이제 탈거가 됐고, 아, 궁금하다. 이거 뭐가 문제인지. 그치? 일단은 엔진을 한번 분해를 해보고 뭐가 망가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피스톤이 깨졌겠지. 터보는 괜찮아요. 예. 어, 의외. 네. 다 새 거예요. 벨트랑. 아, 행복해, 차라리 이런 게. 흡기랑 지금 배기를 다 탈거했고, 여기에 특이사항은, 우와! What? 아니구나. 뭐 깨졌는 줄 알았다. 배기도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어 보여요. 헤드를 먼저 한번 내려보고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피스톤이 진짜 깨졌는지, 이게 차주가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그치? 네. 어색해? 아니야. 아니, 차주가 물어보더라고.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렇거든. 죄송해요. 아, 그거 지금 리콜로 받고 온 거야. 체인은 어때? 체인은 괜찮아. 이렇게 해볼까? 루크한 발은 파손된 게 없어요. 없으면 헤드 이제 풀어보자고. 얘네 먼저 풀고. 네. 헤드를 한번 탈거하면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겠지, 이제? 우와, 이게 뭐야? 캐스켓 좀 들어봐. 이 피스톤 갈라진 거 아니야, 이거? 그치? 어디 보자. 여기 쫙 쪼개졌네, 이거. 그치? 4번 피스톤 쪼개졌어. 빵! 그치? 보이지? 쪼개진 거. 반짝 아, 이렇게 갈라져.
이렇게 쪼개진 건 처음 본다. 다른 데는 3번은 멀쩡하고 2번, 1번 다 멀쩡한데 이게 사실 쪼개지는 거는 너무 높은 폭발 열이 있는 건데 이거 아마 튠한 거 아닌가 싶어. 맵 그냥 이렇게 깨지지 않거든. 와 이건 뭐 그치?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 맵 올린 것 같아. 연료 분사량이 안 맞아서 이렇게 터진 거 아닌가 싶어. 작업 범위 초과. 바이바이. 자, 이 차량은 피스톤 교환은 작업 범위 초과이기 때문에 그냥 엔진 실어서 보내고 보링집에서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법을 어길 순 없으니까. 빵.